자, 이제 여섯 번째 시간에는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시기를 한번 정리해 볼 겁니다. 일제강점기라는 표현도 약간 조금 거슬리죠? 그렇죠? 일본이 주어인 것 같고, 우리 보통 교육과정상의 단어에서는 민족 독립운동의 전개 또는 독립운동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주어로 치면 우리가 주어라고 생각하면 독립운동기가 맞아요. 그리고 일본의 주어 또는 우리가 그들의 강점을 당했다는 걸 약간 강조한다면 일제강점기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제가 일제강점기라고 표현한 이유는 뭐냐? 일단 우리가 교육과정상에서도 그렇지만 먼저 고려할 게 일제의 통치 방식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 독립운동은 어쩔 수 없이 그 통치 방식의 변화에 따라서 발맞춰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들이 만약에 강력하게 탄압한다, 같이 강력히 싸울 수도 있고 숨어서 몰래 할 수도 있고 해외로 망명할 수도 있고. 근데 약간 유화책을 편다, 그럼 거기에 맞서 또 그게 맞는 독립도 할수 있고 이런 식으로 약간의 그런 흐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일제의 통치 방식과 더불어서 우리가 어떻게 독립운동을 발맞춰 갔는가를 같은 맥락으로 한번 이해해 볼 겁니다. 시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단 독립운동이라고 쓸게요. 독립운동,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사. 시기는 1910년부터 설마 그죠? 1945년까지 이때까지입니다. 모르지 않겠죠? 일제강점 35년의 역사를 한번 정리해 보자는 겁니다. 일제 통치 방식을 보통 뭐라고 표현하죠? 10년대는 무단 통치 들어봤죠? 그죠? 20년대는요? 문화 통치라고 보통 표현하지 않아요? 이른바 문화 통치라고 합니다. 보통 교육 과정에서는 이른바를 꼭 쓰게 돼 있습니다. 문화 통치는 일본이 내세운 표방한 구호였고 실제 문화가 아니었다는 뜻에서. 그리고 그 다음이 되면은 민족 말살 통치. 무단이 뭐고 문화가 뭐예요?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를 받기 어떤 변화입니까? 문화가 뭔 문화? 컬처? 뭐 영화 보여줍니까? 노래 틀어줍니까? 뭐예요? 무단과 문화의 차이는 이거죠, 뭐. 이게 무 아니야, 이게? 이게 무고 문이 되었다가 문화 아니겠습니까? 좀 다르게 우리가 접근해 보자고 해석을요. 무에서 문으로 갔다는 겁니다. 펜으로 아니 칼로 하는 칼로. The sword. 이거는 the pen. 뭐가 더 세요? The pen is stronger than the sword. 펜은 칼보다 강하다 그러잖아요. 칼로 통치하는 거는 통치 대상이 에브리바디예요. 칼을 무서워하는 모든 세상을 통치 대상으로 합니다. 제일 먼저 딱 들어와서 협박하고 강제하는 겁니다. 들어서 막칼 휘두르면서 죽어서 다 그러면서 내말잘 들어라고 무릎 꿇어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무단 통치입니다. 다들 쫄아가지고 이제 막 그러면서 이제 벌벌 길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 중에는 반발하는 무리도 있겠죠. 그죠? 어쨌든 이거는 남녀노 살것 없이 모두를 대상으로 한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통치를 지칭합니다. 그런데 문화 통치는 뭐냐? 펜이잖아요. 펜. 펜으로 하는 통치 누구한테 하는 걸까요? 펜을 알아먹을 수 있는 사람들, 즉 브레인을 대상으로 한 통치예요. 펜을 알아먹을 대상으로 통치하는 겁니다. 제가 뭐 간혹가다 이제 그런 좀 좋지 않은 사례 드는데, 고등학교 여러분 교사들은 그런 분안 계시겠지만 예, 나 어릴 때만 해도 그랬어요. 고등학교 딱 들어가면 고3 담임쌤들은 별명이 50%가 다 독사였습니다. 난 독사라고 하지 그러면서 문을 딱 꺼내 가지고 책상에 올라 막 때리고 이러면서. 이게 무단 통치예요. 그럼 처음에 다들 이제 야 우리 고3 죽었구나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다들 쫄아서 막 이러고 있다가 한 일주일쯤 지나면은 담임의 실체를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무서운 분이 아니었는데 그러면서 약간 말랑말랑한 분이셨고 겉으로만 저러는 거구나 알게 되면서 일부는 그런 쌤한테 약간 개기기도 하고 또 일부는 약간 반항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막 변해간단 말이죠. 그때쯤에 나온 2단계가 바로 문화 통치예요. 반장을 뽑는 거지. 교무실로 딱 그런 요주의 물병 뽑아가지고 쪼꼬발 딱 주면서 이번에 반장 해볼래? 이러는 겁니다. 거기서 반장이요? 예! 그러면은 친담임파가 되는 거예요. 친일파가. 그리고 싫습니다! 그러면은 반담임파, 독립운동가가 되는 거지. 제가 죄송합니다. 내가 교권 침해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죠. 우리끼리니까, 선생님들끼리니까 한번 예를 들어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브레인들을 대상으로, 즉 일제에게 저항을 하거나 약간 요주의 인물로 분류되는 분들을 대상으로 회유하는 쪽입니다. 회유가 되면은 친일파가 되는 거고, 회유가 안 되면은 쪽파에 안 먹고 버티면은 독립운동가가 되는 거지. 일본은 그래서 이렇게 회유된 친일파들을 훨씬 더 친일파를 이용해가지고 회유가 안된 분들을 훨씬 더 강력하게 탄압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안 브레인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더 살기 힘들어집니다. 그중에 일본 또 회유하겠지만. 그래서 이때가 되면 이런 식으로 민족을 분열해 나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문화 통치의 다른 이름이 민족 분열 통치고 친일파 양성책이고
그리고 실제 이거는 거짓말이죠. 기만 통치라고 하는 거지. 문화를 표방했지만 이른바 문화 통치였고 실제 문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거는 기만 통치에 불과했다는 거지. 이걸 지칭한 다른 용어가 문화 통치, 기만 통치, 민족 분열 통치, 친일파 양성체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해 됩니까? 그러다가 민족 말살은 뭐예요? 3단계는 이제 반장을 통해서 반원들을 회유하는 겁니다. 반장에 다니면서 야 우리 다음 진짜 좋아 이러면서 또 반장 말을 들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친일파들을 데리고 브레인들이거든 이분들은. 뭐 이광수, 뭐 최남선, 노천명, 서정주 이런 분들이 다니면서 야 우리가 일본에 협조해야지. 그럼 또 이제 들어간다고. 그런 식으로 우리 민족성을 아예 없애버리는 게 3단계 거란 말이죠. 이런 3단계 통치 방식은 일본뿐 아니라 전 세계 웬만한 식민지 국가들 거의 다 그랬다고요. 제국주의까지 맨 처음 가면 제일 먼저 칼 들고 총 들고 가는 겁니다. 물끄러 그러면서 그 다음에 협조자를 뽑는 거지. 그 협조자를 통해서 뭔가 통치하는 거죠. 이런 방식 상당히 세계 각국에 보편적으로 존재했던 식민 통치 방식인데 우리나라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 필리핀보다도 어느 나라보다도 훨씬 더 이게 뚜렷하게 잘 드러나요. 왜 그랬냐? 우리나라는 이 브레인들이 매우 강한 나라입니다. 일제가 남긴 비밀 기록들 같은 거 보면은 나라를 빼앗은 다음에 제일 먼저 우리나라에 대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한국인들, 조선인들을 통치가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다. 왜냐면 그들은 지적 수준이나 능력이 우리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통치하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실제 그걸 지들도 인정을 해요. 일본은 문맹률도 되게 높고 바보들이에요. 우리나라 좀 똑똑한 분도 많았고 지금도 스마트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한 통치가 되게 어려울 걸 예상하고 뭐라 그러냐? 단, 코리안들은 약점이 좀 있대요. 그들은 맹목적으로 교육을 되게 좋아하고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고 또 한편으로 종교의 심취향이 매우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계와 종교계만 딱 틀어 잡으면은 우리나라를 통치하는 것도 그리 어렵진 않을 거라는 보고서를 데라우치 때 올려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종교계와 교육계를 틀어 주면서 그들로부터 위로 이제 내려 보내는 그런 방식이 일제가 원했던 것이고 우리는 그러한 일본의 방식을 이미 알고 있는 브랜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놀랍게도 이미 이때부터 자발적 친일파가 등장하게 돼요. 미리 협조하는 분들이 반장 필요 없습니까? 그러면서 조금 해놔 주시죠. 그러면서 가는 분들도 있었고 대신에 한편으로는 독립운동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훨씬 더 강력하게 망한 나라가 광복되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이어진 게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배울 게 되게 많아요. 독립운동사가 딴 나라에 비해서 찬란하고 복잡하고 완벽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저항이 마지막까지 살아 있으면서 민족성도 남아 있었고 언어도 뺏기지 않았고 문화도 뺏기지 않았고 광복이 된 다음에 바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에 또 정부를 수립하고 이런 역사가 진행됐다는 거죠. 자랑스러운 거지. 자랑스럽고 좋은 건데 그래서 우리는 배울 게 상당히 많은 거죠. 다양한 방식의 이제 통치 방식과 우리의 사례를 배워보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큰 틀을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다시 한번 사과드릴게요. 제가 선생님들을 이렇게 얘기한 거는 저 학교 다닐 때의 기억을 가지고 좀 쉽게 예를 들려고 한 거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통치 방식의 변화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 시기를 정리해 보자라는 거예요. 쭉 한번 가볼게요, 또. 일단 1910년 국권 피탈 직후 일제 통치 방식은 어떤 방식? 무단 통치. 강력하게 때리는 헌병 정체를 데리고 우리나라를 군인 취급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자, 이때 우리나라 독립운동은 어떻게 전개가 됐을까요? 독립운동사는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항상 머릿속에 넣어두실 거, 육하원칙입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무엇을, 왜. 무엇을 독립운동을 왜 독립하려고 빼고,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어떤 시기에, 어떤 지역에서, 어떤 주체가, 어떤 방식으로. 만세인지, 무장투쟁인지, 언론인지 이런 걸 보시는 겁니다. 시기는 시기 나눠가지고 보시는 거고, 지역은 국내인지 국외인지, 좀더 구체적으로는 국외에서도 만주 지역인지 미국 지역인지 이런 걸 나눠보시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런 것들을 한번 중심으로 보시는 건데,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지역을 먼저 국내와 국외로 나눠서 일단 말씀을 드려볼게요. 국내에서 어떻게 이루어졌었고, 국외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국내는 일제 방식이 무슨 방식? 무단 통치. 그럼 대놓고 독립운동 해요, 못해요? 못했겠죠? 국내 독립운동의 가장 큰 특징은 몰래 했다는 겁니다. 비밀 결사입니다. 몰래 하는 게 일반적이었구나. 방식은요, 국권 피탈 전에 있었던 계몽과 의병이 함께 공존하기도 하고 결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병 계열의 운동도 나오고요.
대표적인 게 독립의군부라는 단체예요. 혹은 마지막 의병장 최응원 같은 분도 있습니다. 그 계몽 단체들 많아요. 기성단, 자립단, 조선 산직장교 같은 계몽 단체가 많이 나오는데 중요한 변화는 양자의 결합 현상이 나온다는 거지. 유생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학교를 세운다거나 아니면 산업가들이 중심이 돼서 무장투쟁을 지원한다거나 이런 게 나온다는 얘기죠. 대표적인 단체가 대한광복회 같은 단체죠. 뭐 대한광복회, 송죽회, 국외에 가서 이제 활동했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의병과 계몽을 결합하는 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런 단체들을 중심으로 어떤 비밀결사가 이루어졌는가를 보는 게 국내 핵심. 사실 배울 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죠? 워낙 뭐 소수들이었고 그리고 눈에 띄는 조직들이 활동을 했을지언정 역사 기록에 남아있지 않을 거기 때문에 많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첫째, 비밀결사가 국내의 가장 큰 특징이었고 방식은 의병과 계몽을 결합하거나 또는 따로 이렇게 진행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국내에서 활동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은 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국외로 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국외 망명자가 상당히 많아요. 독립운동하려면 국내에서 못 버텼기 때문에 만주로 가자 이렇게 된 거지. 많은 분들이 만주로 또는 연해주로 조금 발빠른 분들은 바다 건너 미국이나 상하이나 일본으로 가게 됐던 거죠. 그럼 다양한 국외로 가신 분들은 뭘 했을까요? 국외로 가면서 한꺼번에 1,000명, 10,000명이 간 게 아니겠죠. 10명도 가고 5명도 가고 20명도 가고 3, 4, 5 모여서 넘어가시는 겁니다. 그럼 넘어가면 제일 먼저 뭘 할까? 같은 코리안들이 모여 사는 곳을 찾아가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그렇게 형성되는 마을을 우리는 코리아타운이라고 불러요. 한자로는 한촌. 뉴 코리아타운 한자로는 신한촌. 뉴 코리안타운 그러면은 신한민촌. 같은 이름의 새로운 마을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신한촌, 신한민촌 같은 마을들이 여기저기 막 생기는 거지. 그 마을을 이뤄서 그들은 뭘 하시는 건데요? 그 마을에서 독립운동을 준비하는 거지. 학교도 세우고 군대도 만들고 빠른 곳은 정부도 수립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그런 동네들을 우리는 기지라고 불러요. 독립기지. 독립기지 건설. 국외의 가장 큰 트렌드는 독립기지 건설 운동. 그래서 기지 건설했던 장소가 어디라고요? 주로 만주, 연해주, 서간도, 북간도, 연해주 같은 곳들이 많았었고요. 거기에서 우리는 모여가지고 자치단체를 만들고 자치단체를 만든 다음에는 학교를 만들고 그리고 군대를 만들고 이러면서 활동을 전개했다는 것이죠. 이거 외우는 거 이거. 어떤 단체가 어디 있었는지, 경악사 어디 있었죠? 부민단 어디 있었죠? 이런 것들입니다. 신흥강습소 어디 있었지? 이런 식으로 단체 학교 군대를 통해서 똑같잖아. 이들은 결국 의병과 계몽활동을 함께 병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의병과 계몽활동을 바탕으로 국외에서 준비하고 있었던 게 10년대 모습입니다. 간단하네. 끝이에요 이게. 10년대 국내는 이랬고 국외는 이랬다고요. 아직은 이렇다 활동이 본격화되지 않았지만 뭔가 물밑에서 조심스럽게 그렇게 준비하고 세팅하고 있었다는 거지. 이 세팅하고 준비하던 양상이 드디어 빵 터지는 사건이 언제부터? 빵 터진 사건이 1919년 뭘 계기로요? 3.1운동을 계기로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3.1운동은 뭐 중요하지 않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왜요? 3.1운동이 왜 이렇게 중요한데요? 만세운동이기 때문에? 3.1절이 쉬는 날이기 때문에? 3.1운동은 세계사적으로 제가 볼 때 세계사에 큰 족적을 남긴 현대사의 두 개 사건이 있다면 3.1운동과 4.19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요. 제국주의에 저항했던 수많은 피식민지 국가 중에서 가장 모범이 되고 가장 고차원적인 운동이 3.1운동이었습니다. 이 당시 우리들이 제안했던 공약성장을 보면 우리가 요구했던 거는 일본 꺼져라, 너희를 죽여버리겠다 이게 아니에요. 인류 공용의 가치를 위하여. 인류 보편적인 가치인 인도, 생존, 번영, 존영을 위해서 일어났던 게 바로 3.1운동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희들이 아주 미워 죽겠어. 하지만 너희들 나무라지 않아. 너희 잘못된 거는 나를 때려서가 아니야. 인간이 아니기 때문이야. 라고 타일렀던 겁니다. 되게 멋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3.1운동의 그런 기치가 세계적으로 상당히 큰 영향을 준 거지. 세계적으로 영향을 줬을 뿐만 아니라 일본에게도 영향을 준 거죠. 그래서 독립운동사의 영향을 국한해서 보자면 3.1운동을 계기로 일제 통치 방식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바뀌었습니다. 왜요?
반장법대가 된 거죠. 그렇죠? 일본이 봤을 때는요. 깜짝 놀란 거지. 이렇게 브레인들을 다 눌렀다고 생각을 했는데 외국으로 망명한 브레인들이 아니라 국내에 있던 약간의 서브 브레인, 준 브레인 그런 분들이 일어나신 겁니다. 누가? 종교인과 학생들이에요. 10년대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자유를 박탈했지만 그런 것들을 박탈하면 안 되는 분들이 몇 분 계셨던 거지. 대표적인 사례가 종교인과 학생들입니다. 집회 못하게 하면 학교를 다니지 못하게 하지. 교회도 못 가는 거잖아요. 출판 못하면 책을 못 찍는데. 어쨌든 출판과 집회가 조금은 허용돼야 되는 분들이 그분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드디어 빵 터진 게 3.1운동이었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브레인만의 나라가 아니었던 거예요. 브레인만의 나라가 아니라 학생과 종교인으로 시작된 3.1운동이 노동자, 농민, 상인들에게로 쫙 번지면서 거족적 항일운동이 된 거지. 다시 말하면 일본의 예상과 다르게 우리나라는 모두가 브레인이었습니다. 모두가 독립운동의 참여 주체였습니다. 이걸 계기로 독립운동 참여계층이 폭발적으로 다양해지고 증가합니다. 그리고 일제 통치무시 변화를 틈타서 기다렸지? 그럴 줄 알았어. 너희들이 변했어. 이 변을 틈타가지고 이거에 걸맞은 다양한 독립운동이 등장했다는 거지. 그래서 독립운동의 이념과 방향이 다양해졌습니다. 이 비밀결사로 추진하던 이 운동이 본격적으로 도화선을 짚혀서 빵 터진 것도 이때부터입니다. 이때부터는 몰래 할 필요가 없었겠죠. 문화통치니까 합법적 운동이 전개됐을 겁니다. 방략은요. 여전히 의병과 계몽이죠. 하지만 아무리 합법이어도 무적투쟁은 안 되겠죠. 계몽만 남았겠지. 아니, 총 들고 싸우는 게 어떻게 합법일 수가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이건 불법이었고. 그래서 계몽운동을 중심으로. 그럼 의병계는 어디로 갔을까? 의병계는 대부분이 국외로 갔을 겁니다. 이때는 국외로 가서 독립운동으로 가담했을 것 같고 국내는 주로 계몽계들이 남아가지고 합법운동으로 전환되었을 것 같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합법적 계몽 라인에 이른바 실력 양성 운동이 전개가 됐을 거예요. 말 그대로 실력을 쌓자는 운동입니다. 주로 이제 우리가 이쪽을 민족주의 운동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도 약간 좀 교육과정상의 제일 모순적인 표현 중에 하나죠. 사회주의는 민족주의가 아닌가? 사회주의도 민족을 위해서 싸웠던 분들인데 사실 민족주의랑 사회주의는 상대어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자꾸 이제 교육과정상에서 이걸 좌합작 운동 그러면서 한쪽은 좌, 한쪽은 우로 갈라보고 있는데 약간 이분법적인 문제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때 민족주의를 중심이 되었던 실력 양성 운동이 대두하고 있었구나. 실력을 키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게 가장 많았던 게 교육과 산업이에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교육운동과 산업운동이 주를 이뤘습니다. 교육운동으로는 뭐 야학운동이라든가 학교 설립, 그죠? 민립대학 설립 대표적이죠. 산업운동으로는요 민족기업 설립운동과 물산 장려운동 뭐 이런 것들 이런 다양한 운동들을 전개하면서 실력양성이 1920년대부터 대두했다는 거죠. 이 첫 번째 변화. 국내에서 비밀결사에서 합법적 실력양성운동으로 운동양성이 바뀌어갔구나라는 거 하나. 두 번째, 3.1운동을 계기로 국내에는 사상의 자유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되었습니다. 1917년 러시아 혁명의 성공을 거두고 사회주의가 쫙 퍼지고 있을 때 그 사회주의가 3.1운동을 계기로 국내에도 들어온 거예요. 국내에서 사회주의가 들어와서 사회주의 계열의 계급운동이 한편으로 진행이 되기 시작합니다. 아까 실력양성이 주로 민족주의 운동이었다면 보통 계급운동은 사회주의 운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각 계층의 활동이 진행된 거지. 뭐 서울청년회, 조선청년총동맹, 조선여자교육회, 조선여자동우회, YWCA, 백정들의 형평운동, 어린이운동 등등등 다양한 사회 각 계층 활동들이 본격적으로 봄물 터지듯이 막 나오는 게 이때부터입니다. 왜? 문화통치니까. 가능했으니까. 기다렸거든 이거를. 우린 여러 가지 운동을 위해서 이때만 기다렸거든요. 막 터진 겁니다. 각계각층의 아까 얘기했다시피 전 국민이 브레인들이었기 때문에 그 브레인들의 계급운동이 본격화되었다는 겁니다. 이 계급운동은 그러나 약간 이런 차이 있었어요. 우리가 굳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를 가르는 이유가 도식화시켜서 보자면 코리안들이 있고 재팬들이 있어요. 이 한국에는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가 있어요. 민족주의는 굳이 따지자면
이 노선이 더 중요한 분들이에요.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일본과 싸우자라는 게 민족주의 입장입니다. 즉 계급보다는 민족 우선이라는 쪽은 너희들이 우리들이 만든 물건을 사주면 우리가 돈을 버는 것 같지? 아니야. 우리나라가 부자가 되는 거야. 이건 일본에 대한 저항이라고 라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힘을 합쳐가지고 계급적인 이익을 약간 뒤로 미루고 다 함께 노력해서 민족이 하나가 돼서 일본과 싸우자는 게 민족주의 입장이라고요. 이게 물산장려운동의 구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우리 물건을 팔아주면은 우리가 돈 버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돈 버는 거지. 이런 겁니다. 아이폰 쓰지 마세요. 지거 쓰세요. 이런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쪽에 민족의 가치를 내세우는 겁니다. 하지만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하면은 돈은 니네가 벌어. 난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걸. 이런 겁니다. 사회주는 뭐라 그러냐? 에이 뭔 소리야 이거지. 언제 니네 거를 밥 먹여줬냐? 우린 계급이 중요해. 부르주아는 우리의 친구일 수가 없어. 오히려 일본 플롤레타리아가 우리랑 비슷하다라는 게 이들의 생각이에요. 이게 계급운동과 민족운동의 가장 큰 본질적인 차이였던 거죠. 물론 이거 도식화시킨 겁니다. 제가 딱 이렇게 꼬집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큰 틀이 그렇다는 거야. 계급운동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지주도, 코리안 지주도, 코리안 자본가도 우리의 적일 수 있어요. 실제 그랬어요. 그래서 일본이 볼 때는 괜찮아. 알아서 분열하고 있네 이것들이. 그렇죠? 알아서 부르주아 뿌렸다 싸우고 앉아있네. 괜찮은 걸. 그러면서 그 당시 일본은 굳이 이거를 불법으로 규정할 이유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초창기 노동운동은 합법이에요. 노동자 농민운동이 합법이었다고. 암태도쟁이 같은 거 성공도 했다고요. 심지어. 이럴 정도로 이게 어느 정도 그럭저럭 유지가 되고 있었던 거지. 그렇죠? 이게 초창기 2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큰 사례들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지. 방금 말했다시피 물산장려운동을 바라보는 사회주의들의 시각은 싸늘했어요. 야, 쟤들이 허울 좋게 무슨 민족이니 어쩌니 애국이니 하면서 감상적 어구로 치장을 하지만 결국 자기들 계급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운동 아니냐? 라고 비판했던 겁니다. 결국 사회주의 반발 속에서 물산장려운동이 약간 시들해지고 말았습니다. 약간 이런 변화를 초래해요. 그리고 이들의 운동에 대해서도 이들은 약간 싸늘했단 말이에요. 서로 사이가 안 좋았단 말이에요. 이게 항상 안타까워요. 그리고 결국 교육과 산업운동이 점차 시들해지면서 이 시들해지는 와중에 누군가 딱 나타나서 한마디 하신 분이 계셨던 거지. 누군가 한마디. 그게 누구였냐? 바로 이광수라는 사람이에요. 이광수의 민족적 경륜이 발표된 겁니다. 뭔 내용이냐? 우리가 불법적인 운동을 할 때는 아무런 성과가 없었는데 그래도 일본이 허용하는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뭔가 해봤더니 그래도 우리가 산업도 좀 일으키고 덕분에 학교도 생기고 교육산업을 좀 할 수 있지 않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언제까지 일본을 적대시하면서 싸우기만 할 것이냐. 뭔가 일본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갈 길을 찾아보자라는 게 민족적 경륜의 주요 내용이었어요. 이걸 듣고서 일부 브랜드들이 옳소 이렇게 된 거지. 그래 그 말이 맞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일본의 허용 범위 내에서 우리의 길을 찾아보자는 그래서 일본에게 우리가 자치권을 획득하고 나아가서 참정을 하자는 자치와 참정이 무슨 뜻입니까? 자치는 우리나라가 일본 내부에서 우리 스스로의 자치권을 얻자는 거예요. 그럼 일본을 부정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죠. 이거와 이게 한 나라인 건 인정하고 대일본 제국화에서 우리가 자치권을 찾자는 겁니다. 참정운동은 뭐죠? 우리 민족도 일본 국회에 참여하자는 거예요. 이게 참정입니다. 그럼 이거는 일본의 지배라는 대큰 전제를 부정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쪽을 우리가 보통 타협적 민족주의라고 표현하는데 제가 볼 때 이 이름 잘못됐어요. 이 민족주의는 이게 무슨 민족주의야? 타협주의지 그냥. 그냥 타협적 민족주의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쪽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자치론과 참정론을 주장하는 연정회가 대표적이죠. 뭐. 이게 말이 돼? 아니 우리가 실력을 쌓는 이유가 뭔데? 독립운동이잖아요. 그죠? 실력 쌓는 이유는 독립운동이잖아요. 근데 이건 이제 독립을 부정한 거잖아. 이미 이 독립운동사에서 빠져나가야지 그럼 이거는. 그렇잖아요. 저 위에 있어야지. 그래서 이게 무슨 개소리야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비타협적 민족주의가 한편으로 형성이 된 거지. 황당하네. 독립을 부정한 인간들이네 그러면서 끝까지 싸우자는 그래 이게 아까 얘기했던 구도로 따지면은 반장하겠다는 사람과 반장하지 않겠다는 사람이에요. 결과적으로 친일적인 일부 물론 이들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나라를 팔아먹자는 건 아닙니다.
일본에 협조하여서 독립을 하자고 했던 분들인 거지. 약간 말의 모순은 있지만, 하지만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아라고 했던 비타협적 민족주의가 한편으로 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일본인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반장, 콜, 예뻐. 반장 안 해? 초코파이 안 먹어? 넌 죽었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죠? 한편 계급운동이 한창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이 계급운동도 하나의 매우 중요한 획기적인 변화를 맞이했던 때가 있습니다. 1925년이에요. 이른바 우리나라의 유일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정당인 조선공산당의 창립이에요. 제가 아까 계급운동과 민족운동이 서로 간에 약간 반목했다고 했지만, 사회주의는 본질적으로 제국주의와는 상극이에요. 그렇죠? 평등을 지향하고 모두의 사랑을 지향하는 그 사회주의와 뭐 계급적으로 지배하는 제국주의가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상극입니다. 그걸 일본은 똑똑히 느꼈어요. 관동 대지진 때. 1923년 관동 지진 때 일본인들이 한국인들과 손을 잡고 활동하더라는 얘기죠. 일본인 사회주의자들은 제국주의 반기를 들면서 오히려 코리안들과 손을 잡았고, 무정부주의 활동이 그렇게 많이 드러난 겁니다. 아, 이거 큰일이구나. 사회주의가 결집을 하면 이건 문제가 되는구나 싶었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관동 대지진을 계기로 국채 변혁을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하는 자.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나라를 뒤흔들 생각으로 단체를 만드는 자와 사유재산을 부인할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하는 자. 이게 누구겠습니까? 공산주의죠. 그 둘을 제압하기 위한 법을 만든 게 바로 치안유지법입니다. 그게 일본에서 했던 일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의 1925년에 조선공산당이 수립이 된 겁니다. 그러자 일본은 드디어 한국에서도 똑같은 움직임이 일어나겠구나. 한국의 코리안들이 뭉쳤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 분위기 달라지겠구나 싶었겠죠. 이때부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불법화시켰던 겁니다. 이 1925년 조선공산당 결성을 계기로 일본이 방금 말한 그 법을 국내에 수입해온 거지. 무슨 법을요? 치안유지법을요. 이 치안유지법을 일본이 제정한 게 바로 1925년의 일입니다. 1925년 치안유지법 제정. 독립운동사로 치면은 매우 중요한 분기점. 이거 아까 하나서 한 건데. 첫 번째 분기점 여기입니다. 3.1운동. 두 번째 분기점 여기입니다. 치안유지법 제정. 이때를 계기로 독립운동이 사실상 불가능해져요. 국채 변혁을 목적으로 결사 조직했던 비타민들과 사유재산을 부인할 목적으로 결사 조직했던 공산당 세력들을 일거에 탄압했던 법이 바로 치안유지법입니다. 이걸 1925년에 만들면서 일본은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완전히 철저하게 눌러버리기 시작한 거지. 당연히 이들은 힘들어졌겠죠? 불법이 된 겁니다. 이들은 불법이 되면서 합법적 공간을 모색할 필요가 있었대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였냐? 이들이 지향했던 운동은 노동자, 농민들과의 연대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회주의 마르크스는커녕 글도 잘 몰라요. 그래서 그들을 계몽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거지. 근데 지금 보니까 계몽은 이쪽이 주도하고 있거든. 손 잡을까? 우리가 서로 이렇게 사이좋게, 사이 나쁘게 이렇게 아니지 않을까? 라면서 약간 손 잡을까 하는 망설임이 생겼겠지? 근데 그 전까지 치고받고 싸우던 분들이 갑자기 이랬다고 손 잡을까? 좀 민망하지 않겠습니까? 민망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민망함을 깨준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그게 바로 60만세운동이에요. 60만세운동은 3.1운동에 이어서 또 하나 중요한 만세운동입니다. 1926년이에요. 3.1운동은 누구의 죽음을 계기로? 고종의 서거를 계기로. 60은 순종의 서거를 계기로 인산인이 된 겁니다. 3.1운동이 안타깝게 실패했기 때문에 이때는 한번 제대로 해보자라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었겠죠. 국내외에서 3.1 때 못한 걸 한번 해보는 거야 그러면서 7년 만에 뭔가 준비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60만세운동 때 이들과 이들이 손을 잡은 거예요. 비타협적 민족주의와 공산당 세력이 함께 손을 잡고서 함께 60만세운동을 준비했던 겁니다. 좌우 합작의 분위기로. 조선공산당과 천도교 간부의 만남으로. 하지만 안타깝게도 60만세운동은 사전에 발각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전에 발각이 되고 일제에서 완전히 탄압이 되고 말았습니다. 학생들이 일으켰습니다만 당일날 거의 다 진압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매우 중요한 성과가 있었으니 우리가 서로의 뜻을 확인한 거지. 손 잡자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된 겁니다. 이걸 우리는 보통 좌우합작운동 또는 민족유일당운동이라고 표현해요. 좌우합작운동 또는 민족유일당운동으로 표현하는 그 운동이 1926년쯤부터 본격적으로 일어난 거지. 마침 당시 국내에서는 국내외에서는 이런 운동이 분위기를 타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국공업자, 중국 관내에 있었던 한국 독립유일당 북경촉성회, 만주에 있었던 전민족유일당 조직 촉성회와 협의회 등등의 수많은 좌합작 운동이 막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주품을 타고 있었다고. 결과적으로 양쪽이 합의를 하겠죠. 조선민흥회라든가 정우회 선언 등을 계기로 결국 양쪽이 본격 손잡고 만든 조직이 있었으니 그 단체가 바로 무슨 단체? 신간회. 신간회는 1927년에 만들어진 베리베리 매우 매우 중요한 그런 단체입니다. 좌합적 단체로 국내 유일했기 때문에 민족유일당입니다. 이들이야 우리가 더 이상 볼 필요 없는 분들인 것 같고, 그죠? 이 양자결합에서 거의 유일한 단체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신간회라는 민족유일당이 만들어지면서 국내에서 좌우합작으로 통합된 독립운동의 지도부가 만들어질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일본의 눈을 피했기 때문에 이들은 전국적인 합법적인 단체였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눈에 거슬릴만한 행동을 웬만하면 하지 않았어요. 농민운동, 노동운동, 학생운동은 지원했지만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일본도 합법으로 놔뒀어. 왜 놔뒀을까? 이러고 있다가 잘못하면 그때 잡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일망타진이잖아요. 그죠? 신간에는 서로 간에 약간의 눈치보기 게임? 일본과 우리 사이에서 눈치 게임이 있었겠죠. 근데 신간회가 계속 그렇게 활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다가 아무리 그래도 움직이지 않을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그 사건이 뭐냐? 기회를 엿보던 신간회에게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라는 게 레이더에 포착이 된 거예요. 광주 지역에서 우발적으로 학생들의 편싸움 때문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 당시 신간회의 각지 지부 역할을 했던 신문사가 조선일보예요. 그런데 광주의 어마어마한 사건이 전국에 보도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일보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봤더니 일본이 금지령을 내린 거지. 그래서 이걸 몰래 이제 서울에다 연락을 해가지고 신간회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광주 학생 항일운동에 진상 조사단을 파견하고 이 사건을 전국적인 거국적인 항일운동으로 발전시키지 않게 된 거지. 학생들이 움직인 이 운동이 부모님에게로, 학부모에게로, 가족에게로 번지면서 이듬해가 되자 거족적인 항일운동으로 발전했다는 겁니다. 3.1운동 이후 최대 규모의 만세운동으로. 일본은 가만뒀겠습니까? 신간의 지도부를 구속했겠지. 구속하는 바람에 신간에는 1931년에 31년 5월에 결국 자진 해소하고 말았습니다. 신간은 그래서 27년부터 31년까지만 존속했던 슬픈 단체예요. 그 뒤에는요. 국내 독립운동은 사실상 없습니다. 없어요. 남아있다면 문화운동 정도입니다. 30년대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뭐 조선학운동이라든가 역사연구, 조선어학회의 언어연구, 국어연구 같은 게 이제 본격화되지만 그런 문화활동을 제외한 나머지 독립운동은 사실상 불가능했던 게 이때부터의 분위기예요. 그래서 1931년을 또 한 번의 분기점을 한번 꼽아보도록 할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맥락은 아시겠죠? 이 1931년을 분기점으로 꼽았던 것은 신간의 해소도 문제가 됐지만 또 하나 이때 바로 일본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무슨 전쟁? 만주사변이요. 만주사변은 일본이 만주 지역을 공격한 사건입니다. 미국과 영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만주를 친 겁니다. 미영에는 화가 나서 이제 일본의 공업원료를 중단시켜버렸고 적으로 돌아서게 된 거지. 그 사건이에요. 만주사변에도 일본이 뭐 쉽게 만주를 먹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본격적인 전쟁은 전쟁이지만 민족말살이 나오기는 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37년에 무슨 전쟁? 중일전쟁을 거치면서 일본은 본격적으로 우리 코리안들을 전쟁터에 끌고 가기로 한 거지. 우리 한국인들을 끌고 가야 되겠는데 그냥 끌고 가자니 우리 코리안들의 총뿌리를 일본에게 돌릴 수도 있단 말이지. 민족성을 없애서 가져가자 했던 거겠죠. 이른바 민족말살 통치는 이때부터 본격화될 겁니다. 일본은 점점 독이 올라서 1941년에는 태평양 전쟁까지 일으킨 거죠. 점점 미쳐가는 거죠. 뭐 전쟁광으로. 중일전쟁과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을 거치면서 일본은 점차 전쟁광이 되었구나. 이 전쟁기 일제 통치 방식을 민족말살 통치, 경제적으로는 병참, 기지화 정책 등으로 표현할 겁니다. 뭐 언제부터냐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이 시기쯤이고 대략 이때쯤이 본격적인 분기점이 된 건 사실이에요. 뭐 그 정도. 됐죠? 그래서 국내에서는 일부 문화운동을 제외하고 그 문화운동의 사례가 언론사들의 문자보급운동이라든가 문맹퇴치. 1929년, 31년부터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서 각각 시작했던 문자보급 운동, 분할로 운동. 그 다음에 조선어 학회의 언어 연구. 그 다음에 역사 연구. 민족주의사학, 뭐 사행여사학 이런 것들 역사 연구. 조선학 운동 같은 게 대표적이죠. 이런 게 이때부터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이렇다 할 뾰족한 독립운동은 막을 내렸던 게 30년대부터였구나라는 거죠. 괜찮죠? 자 이제 국외로 가봅시다. 국외. 그전까지 기증서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3.1운동을 계기로 드디어 국외에서 독립운동이 무장투쟁이 본격화될 수 있었습니다. 이때 만든 군대들이 세팅이 되어 있다가 3.1운동을 계기로 비폭력이 더 이상 의미가 없음을 깨달았거든요. 싸워보자 이렇게 된 겁니다. 무장투쟁이 활성화되는 것은 이때부터. 뭐 이건 나중에 구체적으로 배웠습니다만 이를테면 봉오동 전투가 있었죠. 대한독립군 외 연합군이 일본군을 토벌했던 봉오동 전투. 홍범도 장군 이겼죠. 청산리 전투가 바로 이어지죠. 김자진의 북로군정서 군 외 연합군이 청산리 전투에서 승리를. 이런 다양한 전투에서 승리를 거뒀는데 이 전투의 승리 대가가 너무 참혹했어요. 뭐였죠? 일부 전투는 이겼지만 그 결과로 간도 지역 주민들을 완전히 죽여버리는 일본 애들이 간도 참변이 벌어진 겁니다. 이긴 거야? 진 거야? 이거 그럼. 전투에서 이겼지만 전쟁에서는 진 거죠. 일부 전투의 승리가 오히려 우리 주민들의 죽음으로 이끌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겠지. 그래서 이 봉오동 청산 이후에 간도 참변으로 오히려 일본에 의한 피해가 아주 막심했던 겁니다. 우리 독립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 위에 밀산부 한흥동으로 올라가서 대한 독립군단을 결성하고 스버보든이라는 소련 땅으로 넘어가기로 했던 거지. 갔다가 웬걸 또 한 번 자유시 참변을 겪은 거예요. 이 간도 참변과 자유시 참변이라는 두 번의 사건으로 독립군은 초토화되고 말았습니다. 초토화되고 뿔뿔이 흩어져서 만주로 복귀했는데 그 와중에 이제 만주 지역에서는 또 임시정부랑 좀 이따 보겠지만 임시정부랑 우리 독립군들의 라인이 끊어지고 말았어요. 혼란계예요. 혼란계 속에서 독립군들은 안 되겠다. 재정비를 해보자 이렇게 된 거지. 자유시 갔다 돌아온 멤버들, 간도참변을 희생당한 멤버들, 게다가 임정과 연대했다 끊어진 멤버들, 그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다시금 재정비해서 만든 게 바로 삼부라고 하는 정부예요. 육군주만 참의부, 정의부, 시민부라는 참정신이라는 세 개의 정부를 만들면서 다시 한번 뭔가 해보자라고 도모했던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했지만 일제에 의해서 실현을 겪었고 실현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3부를 결성하면서 독립운동을 도모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어디서 있었던 일이에요? 만주입니다. 지금 만주에는 일본군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남의 나라니까. 그죠? 지금 만주는 중국 땅이에요. 남의 땅에 군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 독립군은요? 어차피 불법이에요. 어디 있으나. 우리 불법으로 다니는 거고 일본군은 함부로 군대 주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일본이 어떻게 했냐? 중국 군벌과 짠 거예요. 짱짜린 거 짜고서 만약에 너희 중국 군벌이 코리안 독립군들을 토벌해준다면 우리가 너희 군장비도 지원해주고 포상금도 주고 하겠다 한 거지. 또 그랬더니만 또 이 중국 중국 짱깨들이 우리의 독립군을 토벌하는데 합의해버리고 만 거지. 무슨 협정? 미스협정이에요. 일본의 경무국장 미스야와 중국 군벌사에 맺은 약속입니다. 이게 미스협정입니다. 몇 년? 이게 1925년이라고. 분기점이라고요. 그러니까 만주 독립운동도 이때부터는 없어요. 이때까지 조금 나오다가 이제 힘들어지는 게 이때부터입니다. 그러니까 1925년은 치안유지법과 미스협정으로 국내외 독립운동이 본격적으로 일본의 탄압을 받기 시작하던 시점입니다. 그래서 1926년은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나왔다. 이게 되게 중요한 사건들이에요. 의열단의 여러 가지 투쟁 중에서도 나석지호 이거를 쳐주는 이유가 그겁니다. 수많은 저항시 중에서도 빼앗긴들에도 보문 오는 걸 쳐주는 이유가 26년이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문화운동에서도 아리랑을 쳐주는 이유가 이때였기 때문입니다. 26년. 그러니까 1925년에 이런 걸로 독립운동이 사실상 막을 내리고 있을 때 뭔가 불꽃이 하나 둘씩 점화가 되고 있는 거지. 그 점화 속에서 민족 유일당 운동이 전개되자 만주했던 독립군들도 우리도 합칠까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지 말고 참의부, 정의부, 시민부를 하나로 합칠까 이렇게 된 거예요. 국외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민족 유일당 운동인 좌우합작 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알겠죠?
10년대 키워드는 의병과 계몽이에요. 20년대는 다양한 독립운동이에요. 25년 이후에는 민족유일당입니다. 국내랑 만주가 다르지 않아요. 같은 분들입니다. 지금 같은 분들이 다른데 지내고 있을 뿐인 거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좌우합작 운동으로 3부 통합운동 결과 두 개의 군대가 만들어졌다고. 두 개의 정부, 두 개의 군대가. 원래 국민부라는 정부가 만들어졌는데 이 국민부에 발끈했던 일부 민족주의 계열 인사들이 지청천, 김좌진 이런 분들이 혁신의회를 별도로 만들면서 실상 두 개의 정부가 구성이 된 거지. 그리고 이들은 각각 군대를 만들어가지고 한국독립군, 조선혁명군 등을 만들어가지고 3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한다는 스토리예요. 자, 20년대까지는 아직도 만주에서는 미스협정이 유효합니다. 미스협정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활동을 전개하지 못해요. 근데 만주사변을 계기로 새로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자, 잘 봅시다. 만주사변 계기로 국내는 독립운동이 힘들어졌어요. 신간에 해소되고 일본의 탄압이 엄청나졌습니다. 하지만 만주사변을 계기로 중국 땅에 있던 우리 독립군들은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난 겁니다. 뭐 때문에? 만주사변은 결국 일본이 만주를 친 거니까 그동안 우리를 탄압하던 중국도 정신 차리지 않았을까요? 아, 일본이 우리의 적이었구나 그러면서 이때부터 본격적인 한중연합작전이 전개가 된 거지. 만주사변을 계기로 한국과 중국이 함께 손을 잡는 한중연합작전이 여기저기서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방금 말한 한국독립군, 조선혁명군 이런 군대가 한중연합으로 뭐 쌍성부, 사도하자, 대전자령, 동경성, 영릉과 흥경성 등의 수많은 전투를 치르게 되었습니다라는 거지. 이게 만주에서의 새로운 변화입니다. 만주에서는 드디어 중국이 우리와 손을 잡았구나. 새로운 변화로 한중연합이 시작되었구나. 하지만 만주국이 수립되고 얼마 안 가서 만주 전체가 일본의 손아귀에 들어갔습니다. 독립군은 더 이상 만주에 있을 수가 없었겠죠. 어떻게 했을까? 중국 본토로 이동을 시작했어요. 만주에 일부 남아있던 분들은 끝까지 한중연합을 전개하면서 동북 항일 연군 등으로 활동했지만 꽤 많은 세력들은 결국 중국 본토 쪽으로 이동을 했다는 거지. 그래서 일부는 남아있다가 슬금슬금 사라져갔을 것이고요. 일부는 중국 본토로 이동을 했습니다. 중국 관내라고 불러요. 자, 마지막 흐름 이어갈게요. 자, 3.1운동의 마지막 결과입니다. 국내 합법적 운동, 새로운 사상의 유입, 무장투쟁의 활성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3.1운동 결과물이보다 바로 정부의 수립이죠. 어떤 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때 수립된 겁니다. 민족운동의 구심점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우리 민족운동의 구심점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탄생을 했다는 것이죠. 초창기에는 이 정부는 모든 운동을 다 지원합니다. 무장투쟁도 했고 신령행성도 했고 외교활동도 했고 다 했습니다.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만 아까 얘기했다시피 실패했어요. 실패했어요. 다 실패합니다. 그러면서 노선 대립과 이념 대립이 치열해졌답니다. 이 노선 대립과 이념 대립 속에서 임시정부가 위기를 맞기 시작해요. 초기 활동은 다양한 독립운동을 전개했으나 점차 노선과 이념의 대립 속에서 위기를 겪었고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민대표회의라는 걸 소집했어요. 하지만 그 회의마저도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초대통령 이승만이 탄핵되는 게 1925년이에요. 마침 이때입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만큼이나 또 잘 중요한 단체 제가 바로 의열단이죠. 의열단 같은 일부 무장 세력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들 활동 역시 마찬가지로 한 24, 5년쯤부터 시들해지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누차 말하지만 우리나라 독립운동이 국내에서도 힘들어지고 국외에서도 힘들어지고 의열단도 약간 힘들어지고 임정도 위기를 겪고 마침 공교롭게도 그랬던 때가 바로 1925년이에요. 그리고 25년 후 임시정부는 다시 한번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면서 계속 여기저기 동가식 서가죽하면서 이동을 하다가 만주사변을 계기로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기로 생각을 했나 봐요. 김구 선생이 이때 만든 단체가 바로
한인애국단이에요. 한인애국단에서 이봉창, 윤봉길 의거가 일어났고 의거를 계기로 역시 마찬가지 중국 국민당이 우리 임시정부를 지원해주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까지 위기였던 임시정부가 이승만 통일 탄핵되고 위기였던 임시정부가 만주사변을 계기로 한인애국단을 만들어서 이봉창, 윤봉길 의거를 거행한 결과 중국 국민당이 우리를 지원해주는 한중 연합작전이 시작되었다. 만주에서도 그랬고 중국 관내에서도 그랬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임시정부는 이걸 계기로 결국 상하이를 떠나서 여기저기 이동하면서 국민당과 손잡고 활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들과 이들이 같이 연대하는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만주에 있던 독립군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세력들이 함께 손을 잡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 여기 파트는 제가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되게 계보다 복잡하죠. 아주 어렵습니다. 나중에 되게 자세하게 이것만 갖고 몇 시간 수업할지 몰라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큰 틀에서는 이렇게 흩어졌던 세력들이 모였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모여서 만든 게 바로 김원봉의 의열단이 주도했던 민족혁명당이란 정당이에요. 나중에 조금 자세히 배우세요, 이거는요. 민족혁명당을 만들었고 35년에 혁명당 산하에서 드디어 군대를 만든 게 중일전쟁 직후입니다. 중일전쟁 직후 중국 본토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코리안 부대인 조선의용대가 결성이 돼요. 그리고 여기서 빠져나왔던 임정계를 또 다른 세력들이 만들었던 게 한국독립당과 한국광복군이에요. 한국광복군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의 정규군이었고 조선의용대는 의열단계를 추측하는 별도의 부대였습니다. 원래 같은 뿌리에 있다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또좀 있다가 다시 또 일로 또 흡수가 돼. 이거예요. 그리고 독립군 세력들은 끊임없이 합작을 지향하면서 경우에 따라 흩어지기도 했습니다만 또 모이고 흩어지고 모이고 그랬다는 거예요. 물론 의용대 일부 세력은 의용군을 만들기도 합니다만 일부 세력은 남아가지고 조선의 의용군을 만들면서 별개의 군대도 만들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로 합쳐진 겁니다. 이분들이 바로 광복 후 활동했던 대한민국 국군으로 이어지는 우리나라의 군대였다는 얘기죠. 1945년 광복 때까지 이들은 연합군에 참전해서 열심히 활동하다가 결국 광복을 맞이하고 국내로 귀국하셨고요. 이분들은 이제 북한 쪽으로 넘어갔던 분들입니다. 그죠? 어쨌든 이렇게 1945년 광복까지 끝까지 굴하지 아니하고 무장 세력들이 열심히 독립운동을 전개했구나라는 것까지가 되겠네요. 자, 봅시다 이거를요. 큰틀좀 알록달록하네. 워낙 독립운동 복잡해요. 양도 많고. 1910년대 국내에서 포인트는 뭐다? 비밀결사, 기지건설, 양자의 결합 이겁니다. 1920년대는 국내에서 활발한 합법적 운동의 전개, 신량성론과 계급운동. 국외에서는 무장투쟁이 만주에서 활성화되었지만 큰 고초를 겪었다. 그리고 임시정부가 수립됐지만 역시 쉽지 않았다. 이 모든 것들이 중단되는 게 언제부터다? 1925년부터다. 이때부터 국내선 치안주의법, 만주는 미스협정, 임시정부는 이승만 탄핵 등을 거치면서 전반적으로 위기에 빠졌구나. 이 위기 속에서 국내에서는 60만 세동을 계기로 민족유일당운동이 일어났었고 만주에서는 미스협정 이후에 민족유일당운동이 일어났었고 임정은 약간 위기. 그죠? 그래서 국내선 신간회가 만들었습니다만 광주학생운동 지원을 계기로 이것도 해소되고 말았습니다. 만주는 두 개의 정부가 생겼지만 미시협정 때문에 여의치 않았습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들이 힘을 내게 된 거는 31년 만주사변 이후부터. 국내는 사실상 만주사변 이후에 끝났습니다. 일부 문화운동 제약은 없었지만 만주사변 이후 국외에서 본격적인 무장투쟁이 활성화된 거지. 한중연합작전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한인애국단의 활동이에요. 그 결과 중국이 우리를 지원해주면서 다양한 정당과 군대가 결성이 되었습니다라는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광복 때까지 주로 활동했던 것은 국외의 무장투쟁 세력입니다.
요겁니다. 됐어요? 이 독립된 계보들을 한번 쭉 따라가면서 각각 언제 어디서라는 6회 원칙에 기반해서 정리해 보시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이제 공부하시다가 60이 나왔어, 60만 세운동. 그럼 언제? 26년. 어디서? 국내에서. 누가? 학생들, 천도교, 조선공당 어떻게? 만세. 대한강국회 언제? 10년대. 어디서? 국내에서. 어떻게? 비밀결사로 의병계몽결합해서. 뭐 이런 식이에요. 의열단 언제? 1919년. 나석주 언제? 26년. 이런 식으로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를 정리하시면서 계보들 쌓아가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일단 일제 통치 방식과 우리의 독립운동사를 한번 정리해봤고요. 이제 광복한 다음에 현대사 전개가 좀 간단합니다. 한 줄로 쭉 갈 거예요. 어떻게 공학별로 바뀌어갔는가 하는 것만 마무리하면서 일곱 번째 강에서 종료 마무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6강 마무리하고 7강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